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뉴스입니다. 봄철 남해안 대표 별미인 도다리 쑥국이 제철에 맞았습니다. 향긋한 쑥과 시원한 국물이 어우러져 완연한 봄의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산도 앞바다에서 어선들이 바다에 펼쳐놓은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넓적하고 통통하게 살오른 도다리들이 그물 위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자미과 생선인 도다리는 이맘때부터 5월까지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2월 1일부터 이제 도다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산란을 하고 난 이후에 새살이 오르기 때문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섬마을 언덕은 온통 초록빛입니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작은 쑥이 하나둘 고개를 내밉니다. 파릇파릇 이제 막 돋아난 이 쑥들 역시 도다리와 함께 봄철 대표 음식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갓 잡아 펄떡이는 도다리를 토막째 썰어 끓는 물에 끓여냅니다. 갓 캐낸 쑥도 넉넉히 넣고 양념을 하면 봄철 별미인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도다리의 담백한 살과 향긋한 쑥의 향이 어우러져 겨우내 움츠러든 몸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쑥이 그 육지의 봄이고 도다리는 바다의 봄 아닙니까? 궁합이 맞으니까 아주 맛이 있네요. 입안 가득 신선하고 향긋한 도다리 쑥국이 성큼 다가온 봄을 알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무상급식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추진하는 사업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가 입법 예고됐지만 명확한 사업 계획도 확정되지 않아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이 올해 편성하지 않은 무상급식 지원액은 642억 원. 이 예산을 재원으로 서민 자녀들의 교육 지원을 하겠다며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서민 자녀들은 방과 후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학습 기자재도 제대로 구입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부분을 이런데 우리 서민 지원 교육 사업이 그런데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당장 다음 주 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게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시군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좀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또 각 시군이 올린 사업 예산안을 보면 산림 레포츠 타운 조성 17억 원과 학교 시설 개선 사업 11억 원 등 토목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일부 시군은 당장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올해 사업 시행도 불투명합니다. 이번에는 하지 않았고요. 참 중형의 기회라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아직 뭐 그 바우처 사업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조례안을 보면 사업 대상과 계획도 도지사가 정한다고 되어 있어 백지 위임 조례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례가 도의회에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위임하는 거의 백지 위임 수준의 조례이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본격 심의되면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밀양시 가곡동의 한 택배회사 물품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창고 200제곱미터가 모두 탔고 보관 중이던 택배 물품 수백 개가 타 소방서 추산 3,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창고 안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산중부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20대 형을 다치게 한 혐의로 10대 동생을 검거했습니다. 19살 김모 군은 어제 저녁 8시 반쯤 창원시 동성동의 한 원룸에서 21살 형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형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선박뿐 아니라 범용 선박 부문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 선박부터 범용 상선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건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중관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창사 이후 가장 많은 3조 2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사상 최대인 8천억 원이 넘는 영업 적자를 보였고 삼성중공업은 2,600억 원의
흑자를 냈지만 8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선업이 휘청거리는 사이 중국은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등에 업고 세계 조선의 강자로 부상했으며 엔조로 무장한 일본도 우리 조선업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우리 조선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와 범용선박 영역을 그룹별로 나눠 적극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형 조선업체 세 곳은 해양플랜트, 고부가가치 선박 영역을 그룹별로 차별화해 공략하고 나머지 조선업체들은 고부가가치와 범용 상선을 선종이나 선형별로 나눠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력으로 하는 거를 조금씩 다르게 하면 국내 업체들끼리 출혈 경쟁 이런 거는 훨씬 더 줄어들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부가가치나 뭐 이런 것들이 국내에 잔류하는 이런 비율이 더 높아질 거고. 이를 위해서는 조선 기자재 국산화율을 높이고 해양 부문의 핵심 인력을 확충해 고부가가치 선박부터 범용 상승을 아우를 수 있는 건조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선박 수요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벌크선이나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특화를 통해 중국, 일본과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관입니다. 달력상 이미 봄이 시작됐지만 오늘 바깥 공기는 겨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시샘하듯 갑자기 추워지는 꽃샘추위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온 자체도 낮은 편이고요. 강한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창원은 영하 1.9도, 거창의 경우는 영하 8.2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가 포근하다가 이렇게 추워지면 더 적응하기가 힘드니까요. 오늘 정말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 낮부터 조금씩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청명한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내린 눈으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춥겠는데요. 현재 아침 기온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가 있는 상태고요. 한낮 기온은 창원 7도, 밀양 8도 등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거창과 함양 각각 4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경칠일인 금요일 낮부터 추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고요. 다행히 주말 동안은 추위가 풀리면서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경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합천군은 다음 달 5일 4개 코스로 개최되는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을 모레까지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하동군이 오는 5월 22일 열리는 야생차 축제에서 활동할 일반 봉사자와 통역 봉사자 40여 명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합니다. 산청군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을 체납했을 경우 이번 달부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밀양시는 농기계를 임대한 농가에 대해 3만 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마을마다 수리 교육을 시작합니다. 경남 창원 도매물류센터가 어제 창원시 파룡돈 6,600여 제곱미터의 터에 준공됐습니다. 도매물류센터는 나들가게와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들이 최신식 물류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편리하게 상품을 주문, 배송, 재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구매와 배송으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원가를 절감해 중소상인들이 대형마트와 대응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남도가 6층 이상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생활주택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남도는 현행 11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한 스프링클러를 6층 이상으로 강화하고 5층 이상 건축물 외벽엔 비가연성 재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완강기 등 피난기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경남 지역에서도 주택 중개 수수료를 내리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는 주택 매매가격이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인 경우 수수료 요율을 매매가의 0.9%에서 0.5%로 낮추고 임대차 3억 원 이상 6억 원 이하는
0.8%에서 0.4%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권고안을 따른 것이지만 공인중개사들은 업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기록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2017년 창원에서 문을 엽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시 사림동 사격장 인근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자리에 121억 원을 들여 100만 건가량의 기록물을 수용할 수 있는 기록원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원은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의 주요 기록물과 30년 이상 된 문서 등이 보존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